되면 뭐예요? 산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생태계에 많은 또 피해를 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봄에 겨울철에 쌓인 눈이 녹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이 갑자기 물속에서 증가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산 충격으로 서식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애시드 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환경에서 일어나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71번 보시면 우리 수돗물의 수질기를 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우리 책이 다 있는 거라서 제가 갖다 놓지 못했고, 거기 하천의 수질 검사 항목과 호소의 수질 검사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거 맨날 비교하자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폐하 둘 다 있습니다. COD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BOD는 하천만 있는 건 아시죠? BOD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 유기탄소량 다 있습니다. SS 다 있고 총인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이 하천 쪽이고, 여기서도 대장균이 있긴 하는데 똑같네요. 총대장균, 분해성 대장균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질소가 호소에 있고 클로로필 A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건 아시죠? 호소에서 COD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저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실 거야. 그래서 이것도 자꾸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신경 쓰자라고 한 거고, 요번에 부사 문제는 이걸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것도 유난히 이렇게 수월하게 풀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72번. 자,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수질검사에서 대장균군 검출은 다른 병원성 미생물이나 분변의 오염을 추측할 수 있으며, 그치? 그래서 대장균이 나타났다면 여기에 병원성 미생물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검출 방법이 간단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의 지표로서 중요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암모니아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그 다음에 아질산성 질소, 그 다음이 질산성 질소. 기억하시죠? 그래서 동물이 최근에 응아에 놓고 갔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타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로 바뀌고, 더 시간이 지나면 질산성 질소로 바뀐다. 그래서 얘가 물속에서 나타났다는 건 아주 예전에 동물이 응아에 놓고 갔구나. 그런데 이 물을 어른이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기가 먹으면 메트, 헤모글로빈, 네비아. 결국 블루베이비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표현했었을 거예요. 네. 요거를 얘기하고 있고. 자, 나번에 보시면 암모니아성 질소의 검출은 유기물에 오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의 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분변 오염을 의심하게 하는 오염 지표이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에, 자, 가망간산 칼륨. 요거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COD 측정할 때 산화제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 산화제가, 예, 가망간산 칼륨이라고 표현했었고, 그럼 얘의 소비량을 검사하는 의미는 수중의 유기물을, 맞죠? 유기물을 양적으로 추측하는 실험이고, KMN-OPER의 소비량이 많을수록 유기물이 오염이 많이 된 거다. 네, 맞아요. COD가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답번도 맞아요. 자, 라번입니다. 질산성 질소는 수중의 질소 화물이 산화돼서 생성된 최종 산물로서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유기성 질소와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기물의 오염 지표로 의미가 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